하수 꽃이 이쁘진 않네. 근데 이게 피어요? 형아, 형부, 이거 지금 조금밖에 안 폈어. 비 오는 날 하수옷 촬영. 와, 하수옷. 하수옷 무더기. 하수옵니다. 하수옷가 꽃이 예쁘지는 않아요. 하수옷 꽃이 요렇게. 예쁘진 않네요. 근데 열매는 박주가리하고 똑같아요. 열매는 우리 집에 작년 거 있으니까 제가 그거 첨부해 볼게요. 하수어 넝꿀. 와, 하수어 이파리하고 하수어 이파리는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다네요. 근데 저는 박주가리하고 하수어하고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와, 독특한 냄새가 날까요? 하수어 넝꿀입니다. 우와, 하수어.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. 밭에 잠깐 왔어요. 와, 하수어. 하수어. 오, 꽃이. 아, 이렇게. 꽃이 예쁘지는 않구만요. 하수어. 하수어 향이 나요. 독특한 하수오 향이 납니다. 쭉 구경시켜 드릴게요. 하수오. 우와, 젖어요. 하수오 넝꿀. 소래산. 하수오 넝꿀. 아, 옷 다 젖어요. 엄마가 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. 하수어 넝꿀이 자기들끼리. 와, 하수어 요 끝부분 따서 먹기도 하거든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생각보다 맛있어요. 제가 좀 끓었더니 이렇게 진액이 나와요. 이렇게 진액이. 무슨 맛인가? 맛있어요. 제가 달꽃피다로 하수어로 디카시, 황순원 디카시에서 대상 받았잖아요. 이 하수어 덕분입니다. 꽃 좀 볼게요. 와우. 집에 가면 하수어 열매가 있습니다. 열매를 첨부해 드릴게요. 꼭 박주가리하고 똑같아요. 안개가 잔뜩 깼어요. 비가 좀 소강 상태라서 밭에 나왔더니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해요.
열매가 맺었어요. 여기 보면 와 하소 열매도 먹나봐요. 밥두가리도 따서 드시더라고요. 유튜브에 보면. 아니요, 막 따서 먹어요. 달짝지근하게 맛있대. 그러면 저도 여기 하소 꽃을 제가 한번 따서 먹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맛있어요. 그 끝부분, 줄기 끝부분 맛있듯이 맛있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. 드세요. 여기 영상 찍고 있어요. 이거 한번 꽃 따서 먹어봐. 달짝지근해. 맛있다고? 먹어봤어? 열매도 지금 먹어볼게요. 우와. 이 열매를 박주갈이 열매도 저기 드시던데 유튜브 보니까 지금 하얀 애기 엄청나게 나왔고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어디요? 호박. 아니 오이. 중국 오이라던데. 응? 집중해주세요. 저 이거 찍어요. 먹겠습니다. 아까 약간 짭조름 맛이 있는데? 응? 처음 먹어보네. 여자한테 좋은 건데 하솔을 남자가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? 궁금합니다. 와 맛있어요. 하소. 근데 이거 과일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하소 이 열매를 과일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. 그거 어디 연구해 보세요.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열매로 이거 파는 거. 열매? 아니 과일로. 근데 맛있는데요.